최근에 여기 청년호텔 야해불고기 식당에서 만든 서불고기의 맛이 선임들 속에서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서고기를 가지고 서갈비찜, 또 석고리탕, 또 서불고기 이런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서불고기는 역사가 가장 오랜 민족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기 청년호텔 과장동지와 함께 서불고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열이나 다 그러하듯이 이 서불고기도 맛있게 구워주려면 사료 선택을 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서불고기는 요리사들이 직접 굽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손님들이 직접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는 결체되기 좋은 유난 고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에서 제일 좋은 부문이라고 할 때는 안심살, 둥심살, 서열을 비롯해서 심줄이 좋은 고기를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고기는 소고기의 어느 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고기는 소고기의 둥심살입니다. 서불고기는 대체로 두께는 0.2 내지 0.3cm 굽는 과정에 줄기 때문에 높이는 5 내지 7cm로 길이 보장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큰지가 당하게 좀 예, 옳습니다. 네. 앞 기사 동무도 그만하면 썰기로 괜찮게 합니다. 이제는 두드리기를 잘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열이 망치를 꼭 두드려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들에서는 그런 공정이 없이 그냥 불고기를 데우지 않습니까? 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공정이 없으면 예. 다 익은 다음에 고기가 꼿꼿하고 만무한 감이 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읽을 때는 불고기에서 기본은 데우는 공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옳습니다. 예. 어떤 양념 재료들을 써서 어떻게 채운가 여기에 불고기의 맛이 평가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식당에서는 불고기의 맛을 도자 살리기 위해서 파, 마늘, 양파 같은 향신 냄새들과 배즙을 비롯한 향기와 주비 많은 과일들, 예. 간장, 사탕가루, 맛내기, 후춧가루와 같은 조미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재봅시다. 예. 그 중흥집에서 이 고기를 데울 때 이런 향신 냄새들은 그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었는데 예, 이런 향신 냄새들은 잘게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향신 냄새들의 향기와 냄새가 소고기와 잘 결부돼서 맛이 더 좋아집니다. 예. 제 경험에 의하면 이 고기를 재울 때 그 속에 배를 이렇게 즙을 내서 놓으니까 고기의 맛이 참으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배즙에는 단백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이 단백 분해 요소에 의해서 고기가 만문해지고 과일의 향기에 의해서 불고기의 맛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또한 재울 때 약간의 술도 였는데 소고기에서 훈이 누린내가 나는 것을 쓰고 맛을 좋아지게 합니다.
참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 혹시 그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거기에 광택을 살리자는 데도 있지만 그 거기에 그 고소한 맛을 살리자는 데 기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예. 다음은 분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예. 소고기가 참 잘 재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고기가 아주 잘 재워졌습니다. 예. 자, 이제는 굽기를 해봅시다. 예. 불고기를 잘 굽자면 고기가 타지 않게 불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가정마다 그 고기를 굽는 방법이 서로 다 각이합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주부들의 경험 또한 각각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가스불로 불고기를 하는데 이때 거기가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이거 불고기 판 후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불고기를 어쨌든 불고기는 숯불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숯 참기에 우한이 불고기. 오늘 우리도 숯불을 이용해서 굽기를 튜닝하겠습니다. 숯불을 이용해서 구우면 숯불의 열에 의해서 고기가 짧은 시간 동안 익으면서도 고기에서 즙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고기가 만만하고 향기로운 맛이 나고 독특해집니다. 예, 그렇습니까? 서불고기는 숯불에 직접 얼려놓고 굽는 방법과 이렇게 숯의 간접유를 이용해서 굽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방법대로 구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고소한 냄새가 확 나는 게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온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 동무가 직접 구웠는데 한번 맛보십시오. 맛보랍니까? 네. 맛이 어떻습니까? 그 소고기의 그 부드러운 맛과 또 씹을 때마다 그 요로 그 향신 재료들의 그 감미로운 맛이 한데 어울리는 게 참 별 맛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또한 이렇게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끼면서 맛보는 것이어서 더 이채로울 것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